이거 긴장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강다혜입니다. 12살 전민찬입니다. 13살 이은송입니다. 16살 최윤슬입니다. 저는 박소연입니다. 저는 14살 박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에 다니고 있는 15살 김우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인서이고 14살이에요. 그러고 이제 5년차 정도 됐어요. 7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6년 반 정도? 현재까지 4년 정도 했습니다.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녀서 한 4, 5년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7년차 고인물입니다. 교육반에서는 제일 막내고 파트는 알토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는 역할이에요. 저는 알토 파트를 하고 있고 언니, 친구, 동생들에게 해피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메조 알토를 맡고 있고 시니어 막내입니다. 파트는 알토이고 단원장 맏언니 맡고 있습니다. 파트는 메조 알토고 역할은 지치지 않는 댄스 머신이에요.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저는 메조 소프라노와 연주반 단원중 막내를 맡고 있는 전민찬입니다. 저는 알토 파트와 알토에서 짱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토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합창단의 분위기 메이커가 아닐까 조심스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김포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은 음악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노래를 부르면 이게 좀 부끄러우니까 합창단에 오면 부담 없이 그냥 형 누나들과 같이 편안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합창단에서 언니, 오빠들과 친구들과 놀고 그리고 마음에 힐링이 되는 곳이에요. 공부나 학업 같은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거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비상구예요. 김포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은 저에게 5년 된 친구입니다. 합창단은 저한테 굉장히 오래된 친구와도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저의 인생의 절반을 여기서 채웠다고 할 정도로 정말 뜻깊은 곳입니다. 저는 이제 꿈을 이제 음악적으로 하고 싶어 해서 합창단에서 배운 발성을 기초로 이제 조금씩 갈고 닦는 중이고 래퍼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I'm on the legend level 살아 숨쉬는 전설이 돼버린 내 스물네이세 혓바닥에 감춘 AK 젓가죽 사지매 에임해 귀머거리가 5천만인 곳에 내 음악을 내면 안돼 이제 친구들과 노래 부르는 거 관심 없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떤 관심이세요? 다요. 모든 순간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소중해서 딱 한순간을 뽑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연습 시간에 몰래 간식 먹을 때? 5학년 때인가? 뮤지컬 조강만 타지야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가장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했던 걸 무대에 섰을 때가 그래도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합창단 장기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하면서 사람들이랑 합숙 활동도 하면서 밤도 새면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는 과정이 제일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각 지역의 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과 같이 한 곡을 불렀을 때 이제 그 화음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계절 동요 촬영할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라간 방탄소년단 커버곡을 촬영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촬영했을 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제가 합창단에 들어왔을 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가지고 제일 좋았어요. 예전에는 공연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녹음실을 자주 가요. 근데 녹음실도 새로운 경험이어서 재밌었어요. 제가 합창단을 다니게 된 이유도 제가 노래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그 국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던 것 같아서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합창을 하면서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를 깨달으면은 그 재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들어와서 후회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냥 노래를 좋아했던 소녀였는데 여기서 많은 좋은 선생님분들을 만나면서 지금은 노래를 많이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합창단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즐겁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저처럼 꿈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와서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서 좋은 추억을 쌓아가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형 누나들과 같이 편안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곳이니까 많이 지원해서 같이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 어서 와, 늦지 않았어. 나랑 같이 합창단에 도전해보자. 합창단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지원해. 저는 여기에 다니는 걸 절대 후회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다니시면서 즐겁게 노래하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